자, 기본서요. 158쪽이요. 물권법 총론이요. 기본서요. 그 다음에, 그럼 강의 노트는요. 물권법 처음을 한번 보셔요. 강의 노트는 물권법 보면 처음이요. 물권법에 관한 것은, 여러분 그, 물권법은요. 토요일 특강할 때 한번 여러분 강의를 한번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 혹시 강의를 들으러 오실 때 토요일 특강이라는 것을 한번 듣고 오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오시냐면 물권법을 한번 보시면요. 물권법이라는 것은 이제 물권법에서 시험이 모두 몇 문제가 나오냐? 14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14문제가 나오는데 물권법이 이제 15문제 나온 경우는 뭐 한 번인가 밖에 없고요. 그냥 고정적으로 14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10문제, 채권법 10문제인데요. 민법 총칙에서 만약에 11문제가 나오면 채권법이 9문제 나오고, 민법 총칙이 9문제 나오면 채권법이요, 11문제 나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채권은 뭐 거의 뭐 10문제 고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 10문제 또는 11문제 이렇게 나오긴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물권법 14문제인데, 이 물권법은 뭐와 관계되냐면, 여러분 보면 공시법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공시법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요. 이 공시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물권법 있죠? 이 물권법하고 공시법이 같이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일단 뭐 지방에 있는 학원 같은 데서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민법 선생님이요 공시법을 보통 같이 가르치기도 해요. 그래서 뭐 우리 그 국합 선생님 있죠? 국합 선생님은 공시법을 지금 여기서는 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는 또 민법을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법을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이제 국합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나중에 뭐 조문이라든가 이런 거 한번 여러분 들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금도 물권을 보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말이죠. 이 물권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사람이요. 사람이 물건이죠. 물건을 어떻게 하면 직접적이고요. 그 다음에 배타적이고요. 배타적이고 그 다음에 독점적으로요. 독점적으로 뭐 할 수 있냐? 그것을 지배 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면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좀 이렇게 이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데요. 항상 물건은 딱 세 가지예요. 사람하고요. 이걸 주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것은 물건을 뭐냐면 객체. 다른 말로 우리 이제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객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권리라고 하는 것을 작용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효력에 따라서요. 분류를 하면은 우리는 지배권이 있고 청구권이 있고 형성권이 있고 항변권이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할 수 있는 이렇게 돼 있나요? 할 수 있는요. 이것을 우리는 뭐냐? 관념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권을 뭐라 하냐? 사람이 물건을 관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는 직접적이고 배타적이고 독점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제 채권을 이해를 해야 되죠. 우리가 채권을 한번 강의를 했죠. 그래서 채권을 보면 채권은 뭐냐면 특정한 사람이요. 특정인이요. 누구한테요? 특정인에게.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특정한 행위예요. 특정한 행위.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이것을 급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얘기하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청구권 그러면 채권을 얘기하고요. 지배권 그러면 물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채권을 보면 채권은 뭐가 있냐면 여기 특정인하고 특정한 행위라고 하는 3요소가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세 가지 요소예요. 이것을 3요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물권은 사람과 물건이라고 하는 2요소가 필요한 것이죠. 2요소. 그래서 우리 이제 물권과 채권이라는 것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권은 항상 딱 여러분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아니 세 마디만요. 사람이 물건을 지배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항상 물권은 언제나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그런데 여러분요 채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행위를 청구한다. 그래서 항상 채권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그래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두 사람 간의 합의에서 모든 것을 도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채권 관계를 뭐라 하냐? 이것을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법의 내용과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물권이라는 것은 이 말을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냐? 먼저 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물권은 먼저 뭐가 있다? 점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권에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제한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죠. 제한물권이요. 제한물권은 뭐냐면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용익물권은 여기서 보면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이렇게 있고요. 담보물권은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질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우리는 묶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냥 기본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점유권은 보통 한 문제가 나오고요. 소유권은 보통 아무리 안 나와도 두 문제 이상이 나오죠. 소유권은요. 그다음에 지사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래서 저당권은 두 문제가 나와요. 질권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알겠죠? 그다음에 유치권 한 문제 나오고 전세권 한 문제, 지상권 그래서 한 문제, 두 문제. 그럼 모두 몇 문제죠? 적어도 이제 다섯 문제 나오죠. 그다음에 이 지역권은 시험에 계속 나올 때가 있고 가끔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점유권 하기 전에 우리가 서론 부분에 얘기한단 말이죠. 등기라든가 등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두 문제가 나와요. 그다음에 서론 부분에서는 우리가 이제 점유권 전까지 보통 다섯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다섯 문제 나오고요. 여기서 한 문제, 여섯 문제죠. 소유권에서 두 문제, 세 문제. 그러면 여덟 문제가 되죠? 그러면 아홉 문제, 열 문제, 열한 문제, 열두 문제, 열세 문제. 그리고 여기 지역권 하나 나올 때가 있고, 소유권이나 이런 데 3문제가 더 나올 때가 있고, 그래서 모두 해서 열네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어디죠? 점유권은 한 문제가 나오지만 이것은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소유권이 가장 시험이 많이 나오죠? 여기 뭐죠? 저당권하고요. 그래서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이 되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물권법 소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등기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다시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뭐든 이건 기본 물권이고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물권법 강론이다. 또 이런 말도 쓰거든요.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은 각각 어떻게 하냐면 따로따로 공부를 해도 전혀 지장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저당권이에요. 그래서 먼저 저당권을 이해를 하게 되면 다른 물권을 이해하는 게 아주 쉽죠. 그런데 책의 순서로 보면 저당권이 제일 밑에 있죠. 이게 좀 문제죠. 그래서 저당권을 먼저 알게 되면 이 물권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이렇게 관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권하고 소유권을 공부를 해야만이 뭐를 할 수 있냐면 물권법 전체적으로 또 여기에 나온 것들을 또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점유권하고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봤는데 이걸 이제 우리는 뭐라 하냐?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죠. 사람은 뭐를 얘기하냐? 점유권은 점유권자가. 그 다음에 소유권은 소유권자가. 지상권은 지상권자가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 뭐냐? 사람이다. 다른 말로 권리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물권이죠. 이 물권을 대상이다. 그래서 이건 물권을 얘기하죠. 이 물권은 먼저 첫 번째 물권이라는 것은 현존해야 돼요. 그래서 현존하지 않은 것은 물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있죠? 그 아파트 분양권은 지금 현재 물건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 아파트 분양권은 우리 분양 계약 체결해야 하네요? 하죠? 그러니까 채권, 계약은 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권, 소유권의 대상은 안 돼요. 소유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파트 물건이 현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요.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 채권은 성립하지만 물권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존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먼저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특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것은 안 돼요. 뭘 살까요? 뭐 여기 있는 거 뭐 대충 이건 안 돼요. 여기 좀 책상과 의자가 좀 다 똑같잖아요. 여기 있는 거 대충 그건 안 돼요. 반드시 꼭 집어야 돼요. 특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건 그런 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뭐냐 어시장에 가가지고요. 뭐냐 뭘 사러 왔어요? 물고기 사러 왔는데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뭘 산다고 하는 것이 대상이 되잖아요. 나는 이 갈치를 사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걸 특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이 특정성에서 뭐가 나오냐? 여기서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 집합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보면 돼지, 우리가 보면 돼지, 우리가 보면 돼지가 얼마나 많아요. 돼지가 많죠? 이 중에서 뭐 살았어요? 돼지 살았는데요? 그건 안 돼요. 그것은 내가 특정되지 않죠? 어떤 돼지? 쪽에서, 아, 저놈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 한 마리를 찍어서 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돼지 우리 안에, 돈사 안에 있는 돼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돼지를 담보로 맡기고 내가 돈을 빌리고 싶단 말이죠. 그럼 내가 돈을 빌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하나를 담보로 잡아야 되잖아요. 한 마리 한 마리. 어떻게 담보로 잡아요? 그러니까 돼지 우리 안에 들어있는, 여기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평원동, 만약에 그래서 평원동 뭐 6이다. 평원동 6이다. 그래가지고 여기는 2층에 있는 돼지 우리에 있는 돼지 새끼 전부. 이렇게 딱 찍어야 돼. 그러니까 장소하고 수량, 알겠죠? 장소라든가 수량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것을 특정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있는 돼지 새끼 전부. 이렇게 딱 찍어. 그래서 그것을 찍어가지고 뭐냐? 그것을 담보로 축협 같은 데서 돈을 빌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뭐냐? 동산, 양도, 담보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특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뭐냐? 현존, 뭐죠? 독립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건 그러면 현존성, 특정성, 독립성인데요. 이 현존성은 물건과 채권의 객체를 구별할 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현존하는 물건에 대해서 뭐 물건에 대해서만 물권이 성립하고 현존하지 아니한 것은 물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특정성은 집합물에서만 의미가 있어. 다른 데는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물권은 독립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러면 우리가 이제 그 임대차 우리가 공부를 했죠. 임대차 공부할 때 비용상환 청구권하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얘기했잖아요. 그때 뭐가 되냐?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독립성이 있다. 이 하나만 가지고 따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독립성이 있으면 물건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 항상 책을 읽다 보면 독립성이 없다? 그럼 물건이 아니다. 이 말이죠. 독립성이 있다? 그것은 뭐다? 물건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면 독립성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물건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은 98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은 또 뭐죠? 유체물, 그 다음에 전기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인인데 유체물이 항상 이렇게 모양이 있는 것, 유체, 알겠죠? 몸이 있다 이 말이죠. 모양이 있다. 이것을 유체물이고 공기라든가 전기 같은 것은 뭐다? 모양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체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기 같은 것은 물건이 아닌 것이에요, 원래는요. 그런데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 돼. 관리가 가능하면. 우리요, 지금 고압전선에 전기 흘러가, 안 흘러가? 흘러가죠. 그걸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없어? 없죠. 어떻게 고압전선을 가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들어오는 먼저 전기 같은 것은요, 계량기에 의해서 다 어떻게 돼? 관리가 되고 있어, 안 되고 있어? 되고 있죠. 그때 물건이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산소요,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죠. 왜냐하면 모양이 보이지 않죠? 이것은 모양이 없으니까 물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관리가 가능하면 물건이 돼. 그래서 어떤 것이냐? 우리가 산소 탱크에다가 산소를 어때요? 포집을 해놓죠? 그래가지고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 산소 호흡해야 안 해요? 하죠. 그런 것을 우리는 뭘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98조고요. 그 다음에 99조가 뭐냐? 동산하고 부동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하는데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동산이에요. 99%가. 그래서 부동산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동산 플러스 부동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뭐죠? 동산이 뭐냐 하는 것을 알기는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지구상에 있는 건 전체 중에서 동산과 부동산이 물건인데 이 중에서 부동산을 알면 부동산 빼고 나머지가 다 동산이다 그러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한다?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 플러스 뭐를 얘기한다? 부동산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럼 여기에서 동산은 뭐냐? 그러면 동산이라는 것은 뭐냐? 물건 마이너스 뭐라고 한다? 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부동산을 알면은 부동산만 빼면 전체 지구상에 있는 수천 수만 가지 물건 중에서 부동산을 빼면 나머지가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동산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럼 부동산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 그래서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그래서 토지의 정착물을 부동산이라고. 여기 봐봐. 여기 보면 지금 벽에 지금 스피커 지금 붙어 있죠? 붙어 있잖아요. 그럼 저거 움직이 안 움직여 지금? 안 움직이죠? 저것을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저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 위에 정착돼 있어가지고 움직이지 않아야 돼. 토지 위에. 저기 지금 건물 벽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건 토지에 정착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정착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뭐라 하냐? 토지에 있는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 토지에 있는 부동산은 뭐냐? 먼저 토지가 있죠? 이 토지의 정착물은 뭐가 냐면 먼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것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 있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동산은 딱 다섯 가지예요. 뭐가 있다?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모두 해서 다섯 가지가 뭐라 하냐? 이것을 부동산이라고. 이 다섯 가지를 빼면 나머지를 전부 다 뭐라 간다? 그것을 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토지는 어떻게 하냐? 토지는 이런 그 공시법 이런 배웠죠. 지적법 배웠죠. 지적법에서 토지는 뭐라 한다? 필 또는 뭐라 한다? 필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고, 토지의 개수를 셀 때는, 그 다음에 토지의 경계는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라 한다? 지적공부상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요, 문막이라든가 이런 데 쭉 보면 약간 지나면 이게 뭐죠? 그 시골 땅들이 있잖아요. 그런 땅들을 여러분 중개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은 항상 현실의 경계를 가지고 거래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요, 건물 같은 경우 쭉 보면 번지수를 이렇게 번지수 해가지고 딱 보면 지적도를 한번 보면요, 토지의 모양이 다를 거예요. 다를 수 있어. 왜냐면 지금 땅은요, 여기 이 집 땅은 지금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반듯반듯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토지의 모양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지적도를 보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땅이 이렇게 해서 이게 한 필지였는데, 이 사람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한테 이렇게 그냥 여기다 건물을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요, 땅이 남으니까 여기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토지가 지금 분할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토지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여기 경계가 있잖아요. 이런 경계를 가지고 거래하면 나중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토지를 분할하고, 분할해야 돼. 그래서 뭐요? 따로요? 등기부를 하나 만들고 난 다음에 토지를 뭐죠? 거래를 해야 돼. 아무리 여기 건물이 있어도.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요, 중개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도시화가 이미 되어 있는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완벽하게 뭐죠? 토지가 분할되어 있죠. 그런데 시골에 가다 보면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고 그냥 통 건물인데, 통 땅인데, 한 사람이 보통 땅 가지고 있다가 자식한테 또는 옆집 사람한테 건물 짓고 살아겠는데, 뭐 어떻게 건물 짓고 살고 있는데 그 사람 나가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 못하고, 또 이 사람은요, 자기가 건물 짓고 살아서 여기 건물 지었으니까 또 건물을 또 판단 말이죠. 팔고 해가지고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 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이요, 남의 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물론 그것은 취득시하고도 문제가 되지만, 실제 경계하고 공부상의 경계가 다르면 일단은 뭐로 가는 것이냐? 공부상의 경계를 가고. 그럼 실제 경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주장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내가 취득시효를 했다거나 내가 그 사람한테 땅을 샀다거나 하는 뭐가 있어야, 증거가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나중에 어떻게 할 수 있죠?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토지를 분할받아가지고 내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토지는 약간 여러분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 공부상의 경계, 지적도상의 경계를 가지고 경계라고 한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의 강수 뭐냐? 건물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냐?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개수를 셀 때, 개수.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사회 통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봐. 아파트 있죠? 아파트를 딱 보면, 아파트 이건 건물이 몇 개예요? 아파트는? 1동이죠? 101동이잖아요. 그럼 건물이 몇 개? 하나죠. 하나인데 소유권이 몇 개? 소유권은? 소유권은요,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지금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12개죠? 분명히 건물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소유권은 12개라고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회 통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원래 아파트는 1동, 그 다음에 A동, B동 이러니까 한 동이니까 물리적으로 보면은 구조가 몇 개죠? 하나잖아요. 그런데 소유권은 12개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의 개수를 셀 때는 이렇게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세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 사회 통념에 따라서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개수를 셀 때 이렇게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건물의 양수 뭐냐? 기둥하고, 그 다음에 지붕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된 벽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엔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조심해야 될게 뭐냐면 주유소예요. 주유소. 주유소 건물을 보면, 여러분 주유소 건물은 뭐냐? 이것은 우린 주유소를 뭐라냐? 건물이라고 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이걸 뭐라 한다?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유소를 보면 뭐가 있어? 기둥하고 지붕만 있죠? 뭐가 없어요? 벽이 없단 말이에요. 벽. 그것을 우리는 뭐라냐? 건물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건축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학원을 보면 기둥이 있고 벽이 있고 뭐가 있어? 지붕이 있죠? 반대 이것이 엔드로 되어 있어야 돼. 알겠죠? 이것을 우리는 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임목이다. 그래서 나무가요, 산에 심어져 있다. 봐요.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죠? 갑의 토지 위에 이렇게 나무가 심어져 있죠? 나무가 이렇게. 그럼 나무가 심어져 있어. 이 나무는 어때죠? 원래 이 나무는 뭐냐?
토지에 뭘 한다? 토지에 뭐를 해? 부합한다. 토지에 부합하니까 이 나무에 대한 소유자는 누가 되는 것이다? 갑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런 우리가 소유권을 얘기할 때 부합 안 했어요? 지상권 할 때 이러면 했, 뭐죠? 임대차하고 다 했잖아요. 부합이란 거. 부합이 뭐예요? 지금 벽에 지금 페인트가 발라져 있죠? 내가 맨 처음에 가져왔을 땐 페인트죠. 근데 그 페인트를 벽에 바르죠. 벽에 바르면 뭐가 없어져요? 뭐가 없어져? 이게 페인트의 독자성은 없어지고 페인트가 벽의 일부가 되어버리죠. 벽의 구성 부분이 되어버리죠. 그것을 부합이라고 하죠. 그러면 페인트를 다시 긁어낼 수 있어 없어? 없죠. 내가 벽지를 가져왔죠. 벽지를 가져와 벽에 지금 발랐죠. 바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벽지가 벽에 달라붙죠? 그럼 때릴 수는 있죠? 때릴 수 있는데 그걸 찢어가지고요. 다시 다른 집에 가서 붙일 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번 달라붙으면 떼낼 수 없거나 즉 분리할 수 없거나 또는 뗄 수는 있지만 분리할 수 있지만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합이라고 얘기해. 지금 우리 벽에 보면 시계 지금 붙어있죠? 저 시계를 여러분 뗄 수 있어 없어? 있죠. 다른데 벽에 붙이면 다시 붙일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것을 우리는 부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금 벽에 발라있는 벽지라든가 또는요 벽에 있는 페인트라든가 이런 것을 뭐다? 부합된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 페인트나 이 벽지는 누구의 것이냐? 이 건물 소유자의 것인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나무 있죠? 나무 수목이죠? 이 나무는 산에 뭐다? 부합되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다 나무를 심으면 그 나무는 누구 것이다? 산 주인 것이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부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요.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백구로 이루어내죠. 반드시 이것을 수목의 집단이라고 얘기해요. 수목의 집단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임목이라는 것은 수목의 집단이에요. 수목의 집단에 대해서 임목 등록 원부 임목 등록 원부에 뭐라냐 등록을 해. 등록을 해가지고 임목 보존 등기를 해. 알겠죠? 임목 보존 등기를 한다면 보존 등기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 300구로는 이 산하고 전혀 관계없이 별도로 을이 소유자가 돼. 별도로. 그래서 뭐냐? 독립한 물건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300구로만. 그래서 여러분 보면, 그런 나무가 어디가 있지? 물론, 이런 곳은 일반적으로 보기 힘들죠? 이런 보면 뭐냐면, 다른 데 이렇게 고속도로 같은 게 운전하다 보면, 산이 이렇게 있으면, 산 여기를 이렇게 민둥산으로 만들죠. 알죠? 그래가지고, 나무 같은 거 줄 맞춰가지고 심어놓은 게 있어 없어? 있죠?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 산은 지금 가볍거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묘목 같은 걸 심어가지고 나중에 그것을 뭐죠? 이렇게 정원수라는 게 팔기 위해서 이렇게 쭉 심어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쭉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심어놓죠. 줄 맞춰가지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어떻게 되냐? 이 산은 가볍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만큼만 을이라는 사람이 임목 보존 등기를 하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냐? 을의 것이죠. 그러니까 갑이 산을 나중에 판다 갈지라도 이 나무만큼 팔 수 있다 없다? 없고. 을이라는 사람은 산하고 관계없이 이 나무만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란다? 임목이다. 임목은 뭐죠? 나무를 벌채하기 전을 얘기해. 심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해. 그러니까 나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래서 우린 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명인 방법은 이렇게 나무요. 한 그루나 또는요. 이것도 집단도 돼. 집단. 근데 보통 이 뭐죠? 명인 방법을 할 때 집단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식 기능이 약하니까. 그래서 보통 한 그루나 두 그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산에 가다 보면 다른 데는 다 잔목이란 말이죠. 잔목은 여기 보면 이렇게 긴 이렇게 큰 이렇게 나무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그런 데 보면 여기요 새끼줄로 묶어놨거나 페인트칠로 이렇게 엑스를 해놓은 경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 두 그루만큼은 뭐냐 나중에 이것이 만약에 나무 목차리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명차를 달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여기는 산은 누구 것인데 갑의 산인데 누가 을 을이요 이 나무 두 그루를 소유한다. 그래서 나중에 벌목을 할 예정이다. 이런 것을 이렇게 여기다 기록을 해놓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 뭐냐? 명인이라는 것은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명인이라고 얘기하죠. 특히 여기는 뭐냐면 이런 수목이라든가 또는요 뭐냐면 미분리 과실이요. 미분리 과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뭐죠? 과실은 뭐죠? 과실을 따기 전이죠. 무슨 말이냐? 가수원에 있다. 가수원에 나무가 이렇게 있잖아요.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배가 이렇게 열려있죠, 배가. 배가 열린 것을 따기 전에 이걸 미분리 과실이라고 그래요. 따기 전에 이 과실만 별도로 내 것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가수원 주인은 갑이고 이 과목이라고 하죠, 과목. 나무요, 이 뭐죠, 배나무의 주인도 누구죠? 갑이죠. 그런데 단지 나는 이 배 있죠, 배. 이 배만 내 것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런 경우에 명인 방법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냐? 가수원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딱 특정이 돼 있죠? 여기 입구 들어가는데, 입구. 여기 입구 들어가는 데다가 입간판을 딱 세우면 되죠, 입간판을. 과수원은 누구 것이다? 가벼 것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배는 누구 것이다? 의뢰 것이다. 노태 철성 것이다. 혜태 음료 것이다. 이렇게 딱 하는 것. 그것을 뭐라냐? 명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면 뭐, 강원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죠. 본인기 배추 같은 거 있죠? 본인기 배추가 하면 밭대기 한다 말 안 들어봤어요? 다 들어봤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본인기 배추, 이렇게 배추가 쭉 심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간판이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어? 뭐라고 붙어 있냐? 이것은요, 이 여기에 있는 배추는 누구의 소유임을 알린다? 그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경매 8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경매 8호의, 8호 있죠? 그 사람이 경매인 8호, 중매, 중개인 뭐, 중매인이라든가 경매인이라든가 그 8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는 뭐죠? 배추를 다 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땅주인이 누구다? 갑이죠. 당연히요. 배추만 누구 것이다? 배추만 의뢰 것이다. 이 말이죠. 알죠? 이것을 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농작물이라고 되어 있나요? 우리는 농작물은 우리가 나무하고 다른 게 뭐냐면, 우리 이제 나무 같은 수목 같은 경우는 목재로 쓰려면 여러분 몇 년 정도 있어야 돼요, 수목은요? 수목을 목재로 쓰려면 30년 가까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의 토지에다가 누군가가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수목으로 목재로 쓰려면 30년. 만약에 이것을 정원수로 쓴다 할지라도 한 5, 6년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농작물이랑 뭐냐면 다르죠. 농작물은 우리가 이제 배추 같은 거 있죠? 상추 있죠, 상추. 상추 같은 것은 뭐 한 10일에서 보름 정도. 그렇게 심어놓으면 금방 따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냥 보리라든가 쌀이라든가 벼라든가 이런 것은 언제요? 한 6개월 정도? 이 정도 있으면 금방 수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수확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부단히 관리를 해줘야 되죠. 관리를. 부단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는 뭐냐? 농작물은 예를 들어서 이 토지가요. 아, 뭐죠? 논이 누구 거냐? 가벼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의리한 사람이 의리한 사람이 여기다가 무단으로 경작을 해요. 무단으로. 자기 땅도 아닌데 무단으로 경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배추라고 해봐, 배추. 이 배추가 누구 것이냐? 이것이 뭐냐면 먼저 성숙해야 돼. 우린 것을 성숙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팔레고라 했냐? 못자리모 있죠, 못자리모. 남의 논에다가요,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못자리모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논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남의 논에다가 벽실을 뿌린 거예요. 뿌렸는데 이것이 3cm가 자란 거예요, 3cm가 자랐어. 이런 경우도 판례가 성숙했다고 얘기했어요. 왜? 성숙이 항상 다 자랐다 이런 말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아 이거 못자리 뭐네 이렇게 알 수 있으면 되죠. 우리가요 씨를 막 뿌려놨죠. 그러면 뭐가 파릇파릇 솟아나는데 이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이게 뭐 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성숙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죠 작물이 이렇게 서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아이고 누가 이렇게 여기다 배추를 심어놨네 이렇게 딱 알 수 있잖아요. 그것을 뭐라 한다? 성숙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 성숙하게 되면 이것은 누구 것이 되는 것이냐? 이건 무단으로 경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 소유가 돼. 의뢰 소유. 이것을 우리는 뭐냐? 그래서 농작물은 토지에 뭐를 하지 않는다? 부합을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의뢰 것이.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자기 땅에다가 어떤 놈이 엉뚱하게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 갑은 의뢰한 사람만 상대로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뭐를 청구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손해배상. 두 번째는 뭐라 하면 된다? 부당이득 반환을 뭐든지 청구하든지, 그러면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갑은 그래야지. 만약에 갑이요, 이 배추를요, 갈아엎는다. 그걸 우리는 뭐라냐? 손괴죄로 돼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나무. 나무를 갑의 산에다가요, 의리한 사람이 나무를 무단으로 식재했다. 무단 식재. 나무를 심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 되냐? 갑의 것이 돼. 토지에 부합해. 그러니까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의 소유가 되지만 나무는 토지에 부합을 해.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가 식목일 때 나무를 심죠. 그러면 그 나무는 내가 나무를 심는가 동시에 그 나무를 누구 거 해야 된다? 산 주인께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은 물건이라고 하는데 특히 부동산은 뭐냐?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농작물 이렇게. 이것을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은 뭐라고?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 명인 방법에서 공시되니까 그냥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농작물. 이 다섯 가지는 뭐라고 한다? 부동산. 그 다음에 이 다섯 가지 빼고 나머지는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동산은 뭐냐? 토지와고 토지에 정착될 때, 토지에 정착, 건물에 부착된 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부동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토지하고 여기 건물하고 임목하고
여기까지를 뭐라냐? 여기 이 세 가지를 뭐라 한다? 등기를 해. 등기 하니까 여기는 저당권을 설정을 할 수 있어. 저당권을. 그런데 명인방부하고 농작물, 농작물 배추에다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이걸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저당권을 설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는요, 항상 뭐가 시험이 잘 나오냐? 임목하고 여기 명인방법 두 가지를 구별하는 거. 그래서 임목에는 임목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여기 지금 보면 농작물이죠? 농작물의 경우는 명인방법은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게 여기서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임법에서는 또 뭐가 냐면 준부동산이다.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준부동산이요. 이 준부동산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준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뭐뭐에 준한다. 그래서 부동산 다른 말로 의제부동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제부동산 또는 여기 준부동산 이걸 뭐냐면 원래는 동산이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처럼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민법에서는. 그것을 첫 번째 뭐라고 하냐?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박이 있고 그 다음에 중장비 있죠. 중기. 그러면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라든가 중장비 같은 것은 뭐라 하냐? 이것은 등록을 하거든요. 선박은 뭐라 하냐? 선박은 등기를 하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이것을 준부동산이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동산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뭘 하지 않아요? 등기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동산 중에서 이런 것들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민법에서는 뭐처럼 취급한다? 부동산처럼 취급한다. 원래는 뭐다? 동산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는 부동산 취급, 이것도 동산이지만 부동산처럼 취급을 하니까요. 부동산하고 같이 취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은 토지, 건물, 임목, 명인방법, 농작물 있고 뭐가 있다? 준부동산이라는 것이 있다. 민법에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뭐로 보면 된다? 동산으로 보면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물권을 이제 다시 봐. 물권이라는 게 있으면 뭐냐? 물권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점유권 여기 보면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점유권은 누가요? 점유권자가 뭐를요? 물건. 그럼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동산하고 뭐를 얘기하냐? 부동산을 얘기하고 부동산을 좁은 의미를 뭐냐?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점유권은 물건이죠. 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얘기해. 부동산은요 토지하고 건물을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물건 그러면 이 전부를 뭐라 한다? 물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은 물건을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점유하니까 동산, 부동산을 다 뭐 할 수 있다?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소유권은 뭐다? 소유권도 물건이에요. 물건.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번 그럼요 토요일날 토요일 특강할 때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소유권이죠. 소유권은 물건이란 말이죠. 물건을 객체한다 이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권 있죠.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건 뭐다? 권리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18회 시험에 뭐라 나오냐? 우리가 아파트 분양권은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는 뭐를 얘기한다? 물건을 얘기한대. 여기 지금 아파트 분양권은 물건이 아니고 뭐다? 권리란 말이야. 권리.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아니에요. 그것은 주택법이라든가 다른 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소유권이지 민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지상권이라고 되어있죠? 그러면 지상권은 뭐예요? 땅이죠. 땅, 토지죠. 그래서 지상권은 뭐다? 토지. 지역권도 땅이죠. 토지.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부동산이에요. 말이 다르죠? 부동산. 유치권은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 다음에 질권은요? 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저당권은요? 부동산이에요. 이걸 만약에 모르면 시험에요. 너무너무 간단한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아, 뭐라고 나올 수 있냐? 지역권은 부동산의 지역권을 설정한다. 그러면 지역권을 봐봐. 지역권은 토지니까 토지도 부동산이지만 부동산에 뭐가 있어? 토지가 있고 뭐가 있어? 건물도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약간 달라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권은 뭐라고 하냐? 전세권은 부동산이라고 분명히 딱 돼 있어. 그래서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 수익하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타인의 부동산. 그런데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뭐냐? 분명히 타인의 토지라고 돼 있어. 타인 그러면 타인의 토지란 말하고 부동산은 차이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부동산은 전체적으로 보면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부동산에 가죠. 알겠죠? 그러니까 토지도 부동산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타인의 부동산 그러면 뭐가 만약에 지상권에서 타인의 부동산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왜요? 부동산에는 뭐가 필요해? 뭐가 들어가? 건물도 들어가니까 건물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은 맞냐? 무슨 말은 이렇게 용익물권은 부동산에만 설정한다. 부동산에만. 그 말은 맞죠. 용익물권은 왜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죠. 토지하고 여기도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용익물권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용익물권은 부동산에 설정한다. 이 말은 용익물권은 동산에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토지도 부동산 이것도 부동산이니까. 알겠죠? 우리가 보는 눈을 지금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원래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건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이 아닌 경우도, 유치권은요, 유치권은 유가증권 돼야 돼요. 어미나 수표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 동산은요, 여기요, 질권은 동산인데 권리가 되는 경우 있고, 여기 저당권은요, 지상권하고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도 저당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것 때문에 이제 뭐라고 문제가 나오냐, 이렇게요. 우리 민법은 오직 물건만 물권에 객체한다. OX, X죠. 원래 물권은 물건이 되죠. 물건. 그런데 원칙이 있어, 뭐가 있어? 예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다. 그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물권의 객체는 물건만 객체한다. 물건만. 그러면 돼, 안 돼? 만자가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유치권을 보면 유가 증권이 있고, 질권에는 권리 질권이 있고, 저당권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가는 권리 위에 저당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요, 전세권 담보 대출한 말 들어봤죠? 그리고 전세권 위에다가 저당을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전세금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은 전세권이라고 하는 권리 위에 저당을 잡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물건에 하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으면, 그런데 원칙적으로 물건은 뭐냐? 사람이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거다. 그러면 맞는 말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 물건만, 만자를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뭐라냐?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점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소유권이 있고, 여기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인데, 먼저 여러분 저당권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으니까, 그렇다 치고, 질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권을 뭐라고 그랬죠? 전당포죠? 전당포에다가 시계, 반지, 귀걸이, 목걸이, 코걸이, 뭐 이런 것을 코걸이, 누구는 코골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은 뭐란다? 질권이다. 간단히 그 정도 말하면 돼. 시험법이 아니라 동산이니까. 유치권은 뭐냐? 유치권은 물건이잖아요. 물건. 그러니까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그 집을 수리하거나, 간단히 얘기하면 수리. 수리를 했는데 수리 비용이 났죠. 근데 그 비용을 주지 않으면 그 비용을 받을 때까지 물건, 즉 동산이나 부동산을 뭐 하는 거? 점유하는 거. 그것을 뭐란다? 유치권이다. 전세권은 아니까. 지역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역권. 지역권은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요, 이런 토지가 있고, 이걸 요역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역지. 이것을 뭐라 하냐? 승역지다. 이렇게. 승역지다. 요역지, 승역지다.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도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역지는 요구하는 땅이고, 승역지는 상락하는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고, 이건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인데, 을은 도로에 접해 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갑의 토지는요, 도로하고 떨어져 있는데, 이쪽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갈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의 땅을 통해서만 걸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요.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이 땅을 농사를 짓기 위해서 당신 땅을 좀 걸어 다닙시다. 통행 좀 합시다. 이렇게 좀 길 좀 내주세요. 이렇게 갑이 을에게 요구하고, 그러면 을이 거기에 대해서 승낙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걸 지역권이라고 얘기하고. 아마 여러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물류창고라는 이런 것이 많지 않으면 이런 경우는 좀 보기가 약간 힘든데요. 예를 들어서 뭐 창고라든가 물류창고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랑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지역권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공장을 도로변 옆에다가 지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땅이 너무 비싸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 들어간단 말이죠. 들어가서 창고라든가 물류창고 같은 건 지어놨는데 문제가 뭐죠? 길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류창고를 짓기 전에 어떡하냐? 갑이 을한테 가서 여기다가 길을 좀 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면 뭐죠? 등기부를 딱 보면 지역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상권은 뭐죠? 지상권은 지상. 땅 위에, 윗상자죠? 그러니까 땅 위에, 여기를 쓰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이죠. 뭐 지상권은 뭐냐면 다른 것은 안 돼요. 오직 건물을 짓거나, 즉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짓거나, 건물. 또는 남의 땅 위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또는 기타 공작물인데 지금 보면 고가도로라든가 육교라든가 또는 강고탑 있죠? 이런 거, 공작물. 이런 것만 하기 위해서 지상권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지상권을 못해요. 알죠? 목적이 한정되어 있어. 그것을
지상이다. 그래서 땅 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알죠? 그 다음에 점유권은 여러분 뭐죠? 내가 지금 잡고 있죠? 잡고 있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점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점유권이란 것이 무엇이다? 소유권이 무엇이다? 아, 지상권 그러면 아, 대충 그런 거. 그 다음에 지역권 그러면 어, 그런 거.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보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것을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의 물건을 점유권자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여러분 지배란 말이 무슨 말이죠?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라고 하는 것하고 지배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북한을 김정은이가 통치한다 그러면 약간 문제가 있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통치한다고 하고 통치한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 김정은이가 지배한다고 하죠. 지배. 지배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딱 잡으니까요. 나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얘기해 들을 수가 없어? 없는 거죠. 알죠?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나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배한다고 얘기하지 않죠? 통치한다고 얘기해요. 통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리 원천이 누군가로부터 나한테 주어졌을 때 통치란 말을 써. 그러니까 국민이 뭐죠? 박근혜 대통령한테 당신이 뭐죠?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좀 대표해가지고 좀 알아서 좀 운영해달라. 이렇게 권한을 맡겨준 거죠? 그때를 우리는 통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지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지배라는 것은 이렇게 딱 잡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나의 허락 없이는 여기에 도를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배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지배할 수 있는 이 말이죠.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소유권이요. 그럼 이제 소유권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소유권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은 뭐냐? 이것을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냐? 먼저 점유할 수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점유 권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하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용익 권능이라고 하고, 이것을 처분하죠. 뭐라고 하냐? 처분 권능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하는 것, 이것을 소유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건 여러분요. 아, 내가 지금 이게 내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잡고 있죠? 이걸 뭐라 한다? 점유라고 하죠. 방금 내가 이러면 글씨 쓴 거 봤어요? 그것을 뭐라 한다? 사용 수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쓰죠? 다 쓰면 내가 버리면 되죠? 그걸 뭐라 한다? 처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것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이렇게 섞여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혼일성이다. 이렇게 하고, 혼일성으로부터 뭐 나오냐? 맨 끝에 우리가 혼동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하는 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물권이다. 그래서 소유권을 완전 물권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면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이죠. 전면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권은 뭐냐? 소유권은 항구성이라고 해서 영원한 성질이 있거든요. 항구성. 그래서 소유권은 뭐에 걸리지 않느냐? 소멸시효.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것은 내가 물건,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사고 나서 내가 100년 지났단 말이죠. 100년 지나도 여전히 누구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이제 점유만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 유치권이라고 얘기하고요. 처분만 하는 것이 있죠. 여기는 질권하고 뭐라고 한다? 저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담보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담보물권이요. 담보물권인데 이 질권과 저당권을 약정담보물권이라고 하고 유치권은 뭐라 한다? 법정담보물권, 법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고요. 그럼 여기로 보면 여기 용의물권이 있죠? 이 용의물권은 뭐냐? 여기서요? 여기서 지상권, 그 다음에 지역권,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전세권 이렇게 했죠. 이것을 우리는 용의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을 용의, 사용하고 수익한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지금부터 내가 보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런 것들 있죠. 여기 있는 거. 이거 있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죠? 이것을, 여기는 완전한 물건이죠? 이것을 뭐라 한다? 제한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좀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완전 물건, 이건 제한 물건이죠? 여기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이라는 것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이라는 것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질권하고 저당권은 셋 중에서 처분 권능만 있는 것이고 유치권은 점유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를 가지고 있다, 일부를 가지고 있다,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린 것을 뭐냐? 제한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한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죠?
우리가 이제 소유권이 이렇게 했죠. 소유권이요. 소유권이 이렇게 1, 2, 3, 4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이 1, 2, 3층을 다, 갑이 다 쓰는 거죠. 소유권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1층을요. 을한테 전세를 준다. 을한테 전세. 을한테 전세를 주면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은 3층부터, 2층부터 4층까지만 쓰죠. 그럼 소유권이 어때요? 소유권의 범위가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서 늘어나서 줄어든 거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전세권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이 뭐냐? 여기 전세권이죠. 전세권 때문에 소유권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은 뭐라 하냐?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뭐를 제한하냐? 소유권을 제한한다. 소유권은. 그래서 제한물권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만약에 1층을 만약에 전세를 주죠. 1층을 전세를 주면 그 1층에 들어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소유자인 갑이에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권자죠. 그러니까 전세권자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한단 말이죠. 소유권을 제한하니까 소유권하고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소유권하고 뭐죠? 전세권이 부딪히면 소유권이 우선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제한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제한하는 게 제한물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한물권하고 소유권이 부딪히면 제한물권이 전세권이 우선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만약에 갑이 을한테 1층을 전세로 주면 1층에 들어가서 잠을 자야 될 사람은 누구냐 이 말이죠. 그건 누구다? 전세권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에 우선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또 뭐를 제한물권이냐? 이 소유권은 누구냐? 갑이 소유자죠. 강. 제한물권은 누구냐? 을이란 말이죠. 을. 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제한물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한물권은 타인. 타인이 누구죠? 타인이 갑이죠. 타인의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예요.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 이것을 우리는 뭐냐? 타물권이다.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보면 알겠지만 지상권은 타물권이다. 지역권은 타물권이다. 저당권은 타물권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타물권이라는 것은 뭐냐? 타인이라는 게 말은 누구냐? 이게 갑이죠. 갑의 물건, 동산, 부동산이죠. 물건에 대한 권리를 제한물권이라고 그래. 제한물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여러분 봐봐. 원칙적으로는 내 우리 집에다가 내가 전세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 아니에요. 전세권을 설치 안 하면 누구 집에다 해야 돼? 남의 집에다 해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전세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집에다가 자기가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아주 예외적으로 혼동의 경우에 저당권의 경우는 자기 땅에 자기가 저당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원래는 자기가 자기 집에다 저당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뭐다?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이런 말이죠. 타인의 물건. 그것을 뭐라 한다? 타물권. 그래서 뭐라 하냐? 이렇게 봐. 유치권은요. 타인의 물건.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 질권은 타인의 동산. 저당권은 타인의 부동산. 항상 법정으로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그게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타인의 동, 타인의 토지, 타인의 토지, 타인의 부동산 항상 이렇게 되어 있어. 왜 그러냐?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요. 우리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타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요 이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건을 직접적, 배타적, 독점적으로 지배한다. 독점적으로. 이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항상 배타적이다, 독점적이다 이런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배타성이다. 배타성이란 말하고 독점적이란 말하고 독점적이다. 양립할 수가 없다. 양립. 똑같은 말이다. 양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배타성이다. 독점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항상 이걸 이해할 때 뭐라고 이해하라고 했죠? 일본 스모 씨름 이해하라고 그랬죠? 스모. 일본 스모 씨름하면 어떻게 돼요? 스모 씨름하면 동그란 원 안에요.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있고 여기 또 한 사람 이렇게 있죠? 한 사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갑하고 을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밀어내죠. 밀어내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여기서 나동그라지죠? 이렇게요. 그럼 여기 한 사람만 남아있죠? 한 사람만 이 원 안에 남아있죠? 승자만요? 그것을 뭐라냐? 그것을 배타성. 무슨 말이다?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나는 너하고 같이 있을 수 없다. 너 나가. 이 말이죠. 이 원 안에 나 혼자만 있겠다. 배타성이죠. 혼자만 있으니까 뭐다? 홀로 독자? 독점적이죠. 그것을 뭐라냐? 나는 너하고 같이 똑같이 서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뭐다? 양립. 양립이란 것은 나란히 같이 서 있는다. 이 말이죠. 양립할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 배타성이다. 독점적이다. 양립할 수 없다. 이 말들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있잖아요. 갑의 건물이 있으면 갑이 이 1층을 을한테 전세를 주죠. 그럼 을한테 전세를 주면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계약하지만
이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딱 하면은 이 사람은 전세권자가 돼. 전세권자는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해. 무슨 말이냐? 갑의 도움 없이 바로 이 사람이 1층을 지배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말이 어떻게 얘기하냐? 그럼 월세는 임대차는 모텔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은 그것은 채권이거든요. 채권에 한 것은 뭐냐? 채권은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사람한테 청구하는 거죠. 누구냐? 임차인, 월세에 들어갈 사람이 임대인 모텔 주인한테 특정한 행위, 내가 돈 5만 원 줄 테니까 오늘 하루 당신 집에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게 바로 뭐냐면 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한테 특정한 행위 청소해 달라 이 말 아니에요. 간단히 얘기하면 청소를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가요 그 방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건물 주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죠. 내 말 지금 이해돼? 그걸 간접적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건물 뭐죠? 이 월세 같은 것은 문만 열어주면 안 되죠. 그 안에 내가 바로 들어가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뭐가 있어야 돼? 청소가 다 돼 있어야 되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임대차로 간단 말이죠. 그런데 전세로 가는 것은 뭐냐? 전세는 그게 아니고 내가 이 의뢰한 사람이 갑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직접 가서 건물을 내가 직접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하고 월세를 보면 똑같이 둘 다 잠을 자니까 비싼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는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월세니까 채권이죠. 잠을 잘 수 있도록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있어야 돼? 여기가 이미 다 어떻게 해야 돼? 학원 시설이 다 돼 있어야 돼. 월세를 하려면. 내가 학원을 임대한다. 그러면 이미 다 시설이 다 돼 있어야 돼. 원칙적으로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원룸 들어가죠? 여러분, 원룸에, 여러분, 중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원룸이 조금만 지정을 해봐. 월세 들어온 사람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청소해달라, 뭐 해달라, 뭐 벽지 말아달라, 싱크대 바꿔달라, 무슨 뭐 바꿔달라. 얼마나 요구가 많아. 그럼 모든 것을 누가 해야 되니까? 임대인이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을 통해서 벽지를 바르는 거죠. 임차인이 임대인을 통해서 청소가 됐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을 통해서 아주 거기서 간접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세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직접 가서 뭘 해야 돼? 청소를 해야 되죠. 내가 직접 가서 모든 걸 바꿔야 되죠? 우리 것을 직접적으로 뭘 한다? 지배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요 물권의 경우는 이 의뢰한 사람이 여기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니까 이 1층에 대해서 만약에 청소를 한다 그러면 청소 비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청소 비용은 다 누가 부담하는 것이다? 전세권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세권에 있어서는 벽지를 받은 것이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임대차 월세 같은 것은 벽지 받는 것을 다 누가 부담한다? 임대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에요. 왜냐? 임대차는 채권이고 채권은 집주인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이고 전세권은 내가 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집주인은 뭐 하면 돼? 문만 열어놓으면 돼. 그럼 내가 이 안을 내가 직접적으로 집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권의 경우는 누가 비용을 부담한다? 전세권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채권과 물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물권을 공부할 때는 항상 딱 세 마디다. 사람이 물건을 지배한다. 그런데 채권은요, 사람과 사람 간이다. 사람과 사람 간은 우리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미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사람과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 물권은 좀 이따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지만, 물권은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강행 규정. 왜 강행 규정하는 것은 잠깐 쉬었다 여러분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